정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진짜로 꾀꼬리 같은 목소리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누구요? 아, 맞습니다. 지금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현 양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 가수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자 가수분 중 좋아하는 중 별로 얼마 없어요. 그렇다고 막 한 100명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얼굴, 목소리뿐 아니라 이제 마음씨가 또 선녀 같아가지고 미스트롯 3에서 선을 했나 봅니다. 배아현 씨 무대 기대되시죠? 한번 외쳐볼까요? 좋습니다.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것 같은데요. 빨리 모셔보도록 할게요. 배아현 씨 무대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오늘 분위기도 좋고 날씨도 너무 좋고 덥지도 않고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정말 썸머 뮤직 페스티벌을 할 정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저 뒤에도 계시는데 잘 보이세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약돌 사랑 들으셨는데 방송에서 들을 때보다 더 잘하지요? 정말 잘 꺾지요? 몇 번을 꺾는지 모를 정도로 잘 꺾지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뭐라고요? 꺾기 요정. 오늘 어떻게 알고 제가 또 이렇게 요정처럼 입고 왔거든요. 요정 같아요? 뭐 잘 보이시나? 너무 잘 보여요? 아, 그렇구나. 여기 보이고. 요짝은? 요짝은 없어? 그럼 요짝을 좀 많이 봐줄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엄마의 노래 잔잔하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엄마의 노래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이쪽도 좋으셨어요? 네. 이 노래 알고 계셨어요? 네. 모르는 노래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들 알고 계셨군요. 누가 사랑해요 고백을 하셨지? 어디 쪽이었어요? 아, 그쪽이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곡 이어서 갈 텐데요. 제 곡 배띄워라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세요 이 노래도? 와, 근데 이 노래는요 여러분들이 노를 저어주셔야지 항의를 할 수 있는 노래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노를 저어주시겠습니까?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오여라 여차 배를 띄워라.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아버님들은 혹시 집에 우환이 있으신 건가요? 아, 이쪽 방향으로 끌으려 했는데 이쪽 방향으로 끌어서 좀 마음에 안 드셨구나.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한번 끌어볼까요? 이렇게 끄는 걸로. 자, 아버님들만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오여라 여차 배를 띄워라. 이쪽 아버님은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화가 많이 나셨어. 이쪽 한번 노셨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엔돌핀 여러분들 오셨네요? 와, 버스가 몇 대가 온 거예요? 13대? 20대? 일단 몇 대라고 못 들었지만 많이 온 걸로.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우리 엔돌핀 여러분들도 도와주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오여라 여차 배를 띄워라. 이쪽 아버님들은 좀 상태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쪽 아버님들만 잘 지켜보면서 제가 노래 부르겠습니다. 아시겠죠? 배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하신 게 좀 더부룩하셨나 봐, 그쵸? 네. 끝까지 박수 많이 쳐주세요. 역시 전라도에 오니까 제가 오늘 사실 입맛이 없었는데 너무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오리 고추장 불백이었나? 그거랑 또 갈치조림을 먹었는데 역시 맛깔나게 자라는 전라남도 정말 맛이 음식 맛은 최고입니다. 저도 전라남도의 딸이라고 불리는 게 저희 엄마께서 전라남도세요. 네, 그래서 저를 전라남도 딸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어떨까.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다 좋은데 앵콜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 엔돌핀 여러분들은 너무 지치셨나봐요. 괜찮으세요? 저 뒤에 저 큰 이거 들고 계시는 거 힘드실 것 같아요.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리 팬분들, 우리 야채 여러분들, 아유 우리 야채 여러분들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앵콜! 아니 어떻게 가수가 앵콜을 해야 앵콜을 하나 모르겠네. 제 노래 그냥 안 듣고 싶으신 거죠? 갈게요 그러면. 아니 앵콜도 시원찮아. 한 번에 딱 앵콜! 앵콜!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 곡 부르고 나서 또 앵콜이 안 나오면 저는 계약돼 있는 곡이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서운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음 곡 평행선이라는 노래 신나게 띄워드릴 텐데요. 이 노래도 댄스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백댄서분들을 안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댄서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오른쪽부터 어렵죠? 저 이거 배우는데 한 달 걸렸어요. 자 오른쪽부터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돌리고 짝 돌리고 짝. 와 진짜 똑똑하시다. 어떻게 한 번만에 이렇게 바로 하세요? 대단하시네요. 평행에서 한번 가볼까요? 박자에 맞춰서 댄스 잊지 마시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나는 나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만 있으시길 배아연이 기원하겠습니다. 아, 노래하라고 노래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스물스물하게 갈려야 했는데 감사합니다. 우선 저를 막아주셨네요. 앵콜을 외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신나는 메들리 띄워드리면서 저 배아연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낙동강